와, 이 누나 살아있었네. 학창시절에 많이 봤는데, 향수 돋는다. 그럼 내가 죽었는 줄 알았니? 야, 근데 진짜 내가 방송한 지 오래되긴 했나 봐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나를 보면서, 나는요,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의 그 기억과 추억과 막 옛날의 그 향수를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오랜만에 내 방송을 들어오면 날 보면서 그런 걸 느끼잖아. 내가 진짜 좀 나이도 많이 먹고 방송도 오래 하긴 했나 봐요. 아 맞다 여러분, 제가 맞아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메일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여러분, 제가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 어떤 팬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고서 조금 약간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제목이 안녕하세요, 왕재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라고 온 거야. 아니, 눈물을 같이 흘릴 땐 정도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자기 닉네임을 밝혔어요. 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인데요. 닉네임도 그렇다시피 저는 브리티니 스피어스라는 가수의 10년 지기 팬입니다. 제가 왕재님 구독자도 아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전성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 그 제가 올린 것 중에 이제 뭐 전성기에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그립지 않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신 거야, 이분이. 참 공감이 많이 되고 영상이 끝나고 나서 살짝 울다가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곧 40이 되어가는 애엄마가 되는데 춤 실력이나 무대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팬분들이나 한때는 팬이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브리티니 진짜 끝내줬었는데 지금은 예전만 못하네. 브리티니 맞아? 세월이 야속해. 이런 소리만 하셔서 답답했어요. 전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저도 미개했던 건지, 와, 예전엔 왜 예전처럼 춤을 안 출까? 아니, 못 추는 건가? 라는 생각을 수천 번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준님 방송을 보고 나서, 아, 이 사람도 어느 아이들의 엄마였지. 그리고 그 사람 자체 인생도 있는데, 난왜이 사람을 내 가수로만 본 걸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담으로 한 인터뷰에서 브리티니가, 전 남편은 브리티니의 전성기를 끝내버린 장본인입니다. 라고 가로 열고, 기자, 전 남편이랑 결혼했던 걸 후회한 적 없어요? 라고 하자. 브리티니가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는 순간 제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아이들은 제 삶의 전부예요. 라는 인터뷰를 했었다네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 궁금하시진 않았겠지만. 왕주님 말씀에 공감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때가 있고, 내가 다시 그렇게 해도 반응은 안쓰럽다. 왜 저래?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았어요. 브리티니가 애를 낳고 2007년에 컴백을 할때 모든 타블로이드가 다 그랬었거든요.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로. 영상의 취지가 감동은 아니고 교훈적인 영상인데 보면서 한참을 울었네요. 여튼 이 글을 쓰게 된건 제가 이 영상을 지나가다 보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고마워요, 왕주님.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요. 이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딱 보는데 약간 뭔가 있잖아. 막 그런 거 있잖아. 뭐랄까. 막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내가 즐거워서 방송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 직업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 이렇게 뭔가 나로 인해서 나도 뭐 그거를 그 영상을 찍을 때 크게 이런 사람을 노리고 찍은 건 아니었거든. 근데 뭔가 이렇게 나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뭔가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이런 걸 받으니까 좀 너무 뭉클하더라고.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감동을 줄수 있는, 행복을 줄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이 뭐랄까, 좀 뿌듯함?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좀내 존재 자체의 이 뭔가 나의 필요성? 막 이런 거. 그런 걸좀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분한테 메일 보냈던 분한테, 제가 메일을 방송에서 읽어도 될까요? 이러고서 한번 물어보고, 그분 허락을 받고,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이분은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지만, 제가 또 반대로 이분한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악플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 덕분에 제가 좀 힘이 나고 좀 방송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메일 보내주신 분.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